안녕하세요. 나라성형외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제가 하는 말만 믿으시면 실패 없는 가슴 수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의 가슴 중에 어떤 게 제일 예쁘다고 느끼세요? 많은 분들이 2번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병원들에서 실제로는 1번 가슴이 예쁘다고 말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긴 말이냐면 가슴의 미에 대한 기준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인종별로 다르고 국가별로 다르고 성별, 나이대 따라가지고 예쁘다고 하는 가슴 모양이 다 다른데 1번의 가슴은요. 몇 년 전에 해외에서 나온 논문인데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이 예쁘다. 그래서 우리는 1번 가슴을 수술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을 기준으로 한 얘기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거에 따라가지고 가슴 수술의 모양을 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슴 모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보형물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병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보형물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형물만 해도 회사가 7개고요. 7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라인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리고 촉감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는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나한테 가장 좋은 보형물을 추천해주는 병원 그리고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고 좋은 병원이지 이 병원에 어떤 보형물이 있고 어떤 보형물의 라인을 구비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나한테 선택을 해주고 추천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잘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한다는 말은 조금 믿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나한테 맞는 맞춤 수술을 받으시려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원장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전문 병원이나 전문 원장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나한테 맞는 수술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